먼저 블루터 신장 177cm 체중 77.2kg 대한민국 순천 머스탱진 소속 킹스맨 김기용 프로무대 첫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킹스맨 김기용입니다.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죠. 학생들이 응원을 하겠어요. 학생들도 하고 아마 결혼해서 부인도 있다는데 매우 사랑한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더 코리아 이정한 자신의 데뷔전에서 승리를 노리는 더 코리아 이정한입니다. 자, 이 경기는 MMA 방식으로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이정수 심판이 함께합니다. 엔젤스 히어로스 다섯 번째 대회 두 번째 경기 MMA 룰로 펼쳐집니다. 5분 2라운드로 펼쳐집니다. 웰터급 매치 이정한과 김기용의 맞대결. 네, 두 선수가 굉장히 또 미소가 있는 얼굴상이어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막상 경기가 펼쳐지면 그런데 경기가 또 빨리 끝날 것 같은 이런 이유 없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선수 프로 무대 한 경기 차이가 납니다만 프로 무대 경험의 차이보다 두 선수의 나이에서 나오는 경험의 차이가 더 클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출발. 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오소독스와 사우스포의 맞대결로 펼쳐집니다. 자, 먼저 앞손 싸움을 걸어보고 있는 이정한. 자, 왼손 한번 던져봤습니다.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이정한. 일단 두 선수 다 이렇게 주먹으로 승부를 보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정한 선수가 인사이드 레그 킥. 너무 좀 스탠스가 좀 서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앞손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보고 있습니다. 건드려주면서 이제 뒷손을 노리고 있겠죠. 킥킥 페인트 레그 킥. 자, 원투 달려들어봤던 이정한이었습니다. 거리 감각은 두 선수 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짜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견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근데 두 선수가 다 침착한 것 같아요. 굉장히 무대를 많이 뛰어본 듯한 그런 느낌으로 침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발, 앞손 모두 견제를 해보고 있고요. 한번 빠져들어봤던 이정한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너무 뒷손들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경직된 순간인데 이 순간을 누가 먼저 풀어내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씩 압박을 걸어보고 있는 이정한 인사이드 레그킥으로 한번 시비를 걸어봤습니다. 다시 달려들어가는 이정한. 이번엔 김기용의 압박. 자, 케이지 쪽 곧바로 달려듭니다. 자, 니킥으로 응수해보고 있는 이정한. 케이지 쪽 등지고 있습니다. 김기용 선수가 케이지 플레이가 좀 자신 있다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니킥 이정한. 케이지 쪽에서 아직까지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오른발을 한번 견제해봤습니다. 김기용. 그리고 니킥. 이정한 선수가 굉장히 방어를 잘 하면서 니킥을 간간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언더혹을 파주고 있는 이정환이고요. 세컨 발을 잘 들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킥 계속해서 서로를 견제해보고 있는 이정환과 김기용. K쪽에서 아직까지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선수가 벽에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저기서 이득을 약간 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엉덩이를 잘 빼고 있습니다. 네. 방어하는 친구. 자, 일단 다시 K 쪽에서 빠져 나와서. 네, 약간의 롤로 판정이 있어서요. 잠시 휴식을 갖겠습니다. 약간의 로블로 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는 네, 흔히 보이는 광경이죠. 네. 네. K쪽을 등지고 있으면서 니킥을 시도하다 보니 자, 이 로블로를 한번 어필을 해봤던 이정환 선수였습니다. 네, 로블로에 의해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이게 보이는 것보다 더욱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죠. 알죠. 네, 인구의 절반은 이해하고 절반 이해 못하는. 자, 왼손 한번 던져봤던 이정한. 충분한 휴식 이후에 이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자, 왼손. 앞손 뻗어봤던 이정한. 바깥쪽 레그킥. 원투 던져보면서 들어갑니다. 자, 케이지 등지고 있는 이정한. 다시 한번 김기용이 케이지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김기용 선수가 이렇게 케이지로 밀고는 있지만 크게 무리해서 또 넘어뜨리려는 그런 동작은 보이진 않고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확실한 동작을 보여줘야 되는 김기용 선수입니다. 네, 체력을 안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준비를 하는 건지. 네. 지금 조금 밀어놓고 압박해놓고 니킥을 올려주는 걸로. 굉장히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니킥이. 앞서 이 비슷한 상황에서 로블로가 나왔었기 때문에 김기용 선수 입장과 이정환 선수의 입장 좀 문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의식을 맞습니다. 하고 있을 겁니다. 벽에 밀리고 있는 입장이 공격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 위치를 저렇게 지키고 있는 것은 또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스탠딩으로 이 경기를 이어갑니다. 왼손 오른손. 자, 원투 한번 시도해봤던 이정환. 인사이드 레어킥 한번 찰싹 집어넣어봤습니다. 잘 피해내는 이정환. 여유롭게 손 동작까지. 손싸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자, 원투 던지면서 들어갑니다. 데미지 있습니다. 김기호 끌고 들어갑니다. 착실히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 케이지 쪽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이 잡혔습니다. 자, 시도해봅니다. 남은 시간 약 10초. 자, 이정한 확실한 본인의 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이정한 선수도 이렇게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네, 길루틴을 잡았지만 무리해서 또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초반부터 정말 이 신경전이 있었던 두 선수. 난타전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경계를 굉장히 하면서 주고받는 펀치가 한 방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거리 제기에 대한 이제 감각이 좀 섰을 테니까 2라운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펀치 공방이 있을 걸로 생각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정말 김기용 선수가 손을 계속해서 던지고 들어가면서 그 모든 펀치들이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거기서 아주 좀 점수를 많이 땄죠. 네. 정말 2라운드 때 모든 게 한가름 날 것 같습니다. 1전 1무의 김기용, 그리고 오늘 경기 프로 데뷔전인 이정한. 두 선수 모두 첫 번째 승리를 노리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10살 차의 경기이긴 한데 석양을 배경으로 이렇게 샵을 하는 거 보니까 청춘을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 가운데 경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이제 풀렸으니까 마지막 라운드 더 멋진 경기를 기대해보면서 웰컴 매치와 함께 마지막 두 번째 경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도 베이스와 MMA 스타일의 맞대결. 마지막 라운드 2라운드 출발합니다. 앞선섬 걸어봅니다. 이정환. 아, 킥캐치. 킥캐치. 하지만 피해냈던 김기용입니다. 앞선섬 계속 걸어주고 있고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뒷손을 견제하는 모습. 달려들어봤던 김기용 더블 왼손을 보여줬습니다. 이정환 선수가 빨리 변화를 꾸려내야 될 텐데 계속 신중합니다. 아, 이쪽을 한번 공략해보려 했던 김기용. 손 뻗어줍니다. 김기용. 자, 레그킥 그리고 왼손까지. 앞손 견제 인사이드 레그킥. 김기용 그리고 왼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 들어갑니다. 아, 펀치 나타.
데미지가 있어요. 이정한. 자, 그리고 곧바로 응답합니다. 원투. 자, 앞서 상당한 데미지를 맞았던 이정한 선수였습니다. 자, 이번에 같은 스탠스. 인사이드 레그킥. 앞선 뻗어봤던 이정한 깊숙하게 찔러봤습니다. 자, 원투. 다시 한번 앞선 페인트를 섞어봤던 김기용. 이정한 선수가 빨리 접근해서 펀치를 성공시키고 레슬링을 해야 될 텐데 레슬링에서 좀 밀린다는 느낌인지 계속 신중한 모습이네요. 자, 남은 시간 3분. 이 마지막 라운드 때 모든 걸 쏟아내고 나와야 됩니다. 네, 이정한 선수가 굉장히 경계를 하느라 잘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앞손 더블 들어갑니다. 앞손 견제 이후에 앞손 들어갔고요. 아, 지금은 서밍이 남았습니다. 네. 들어오는 김기용을 막는 과정에서 이정한 선수가 손을 뻗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서밍 반칙으로 인해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휴식 시간이 지금 이정한 선수한테 마지막 이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자, 현재까지 흐름상 좀 최은부 해설위원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김기용 선수가 착실히 지금 점수를 쌓아나고 타격도 좀 재미를 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를 줘야 되죠. 이정한 선수가 변화를 줘야 되죠. 확실히 말 그대로 김기용 선수가 좀 차근차근히 유효타를 정립하고 또 데미지를 상대에게 정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한 선수가 경계를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경기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서밍 이후에 다시 경기 재개. 자,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네, 다시 출발합니다. 자, 원투 던지고 들어가는 김기용. 자, 어퍼 이후에 왼손까지 더욱더 저돌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펀치 난타! 난타전.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정한 피하면서. 자, 그리고 곧바로 우승하고 있는 이정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낄 게 없죠, 지금. 네. 아, 이정한 선수. 자, 출혈도 있고요. 좋습니다, 지금 서로 지금. 자, 피한 이후에 클린치. 자, 니킥을 견제하고 있는 이정한. 남은 시간 2분. 자, 지금 KHS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돌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정환 선수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데 확실한 본인이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선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죠. 왼손 오른손. 자, 원투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정한의 공격적인 모습.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레그킥. 그리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아, 김기용 선수도 계속 들어오면 빠지면서도 계속 펀치를 맞아칩니다. 자, 원투. 들어왔습니다. 네. 아, 저때 또 몰아쳐야죠. 자, 유타를 정립한 이후에 곧바로. 자, 데미지가 정립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자, 마지막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정환 선수가 데미지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또 네. 출혈도 나고. 자, 이정환 선수의 눈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빠른 펀치인데 안 맞았어요. 네. 아쉽게도. 아, 김기용 선수가 불안하게 피해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지쳐 보이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멋있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자, 김기용, 이정환은 케이지를 등지고 있고요. 양쪽 세컨에서 모두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저돌적인 모습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자, 마지막 왼손.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왼손. 원투. 좋습니다, 지금. 자, 이정환의 왼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정환 선수 더 몰아쳐야 됩니다. 자, 세컨의 선수도. 말을 듣고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자, 들어와. 자, 도발을 이어갑니다. 이정환.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와, 마지막에는 정말 난타전이 펼쳐졌고요. 네,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경기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는 사람이 술을 사는 경기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술을 사게 될까요? 누가 됐든 한 사람은 씁쓸하겠네요. 누가 이겼을까요? 잠시 후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그 술이 달 거고 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 술이 매우 씁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정현 선수 마치기 직전에 이 뭔가 노가드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저도 잠시 뜨거워졌습니다. 막노동이죠? 네. 자, 이 선수 두 선수가 정말 난타전을 펼쳤고 김기용 선수가 유효타를 많이 정립한 듯 했으나 이정환 선수는 이런 퍼포먼스 그리고 본인도 유효타를 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이 눈빛 보십시오. 이거 네. 박원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기를 즐기는 모습까지 공식 판정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19 백정범 20대 19 2대1로 블루카너 스플릿 디시전 승입니다. 스플릿 디시전 판정승을 가져가는 김기용입니다. 네, 김기용 선수가 케이지로 몰아붙여놓고 이렇게 했던 또 선점했던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아, 그리고 이정환 선수는 본인이 패배를 했음에도 상대를 들어올려주는 이런 스포츠맨십까지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서로 뜨거운 이 주먹을 교환한 만큼 그것 경기 외에도 뭔가 뜨거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술을 한 잔 먹고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김기용 선수는 이후에 술을 사는 게 아니라 경기 네. 이전에 술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용 선수는 자기 게임 플랜대로 잘 수행해가지고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10살 형이 주는 사랑의 매를 달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정환 선수가 이정환 선수에게 김기용 선수가 조금 더 노련한 듯한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이제 잠시만 진행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김기용 선수의 승리 인터뷰 만나보시죠. 10살 형이 주는 사랑의 매다 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달게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가 저는 좀 힘들었고 사랑의 매를 달게 못 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회초리로 강력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 조금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뭐 케이지 레슬링을 못했는데 네, 저는 그래도 김기용 선수가 내일 모레 월요일 날 학교 가서 학생들 앞에서 또 멋있게 또 할 수 있는 모습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실력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케이지 그래플링 위주로 좀 준비를 해왔지만 아쉽게 그거 보여주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승리를 따냈습니다. 우리 김기용 선수는 이제 씨름이 주특기로 알고 있는데 우리 MMA에서 씨름 주특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 MMA에서 씨름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씨름을 사랑하는 선수고 생활체육 씨름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씨름왕이 됐고요. 씨름으로 인해서 제가 무게중심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중심 이동도 좋고 밸런스가 좋아져서 제가 MMA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베이스라는 걸 까먹을 정도로 네, 정말 파격적인 오늘 경기 끝나고 김기용 선수였거든요. 이정환 네, 선수와 그 벽 레슬링에서 아까 그 씨름의 네, 모습이 네. 좀 나왔었죠. 사는 걸로 알고 정말 있었는데.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타격이 오늘 확실히 돋보였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보다 한참 동생이라 당연히 그건 제가 사야 될 것 같고 이정환 선수가 영등포 본인이 승리의 술을 사겠다고 하네요. 그렇죠. 승리는 술이죠. 술을 사야 되는 거죠. 사셨습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저도 안 마십니다. 네. 저 이거 경기를 보러 제 지인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경기력도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응원하셔서 되게 감사하고 많이 도와주신 순천 머스탱팀 팀원들과 또 팀써니 동호회 회원들 또 가족들 모두 감사하고 상대에 싸워준 이정환 선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을지는 사천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준 우리 김기용 선수에게 여러분들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노련함을 앞세워서 본인의 승리를 장식하고 있는 김기용 선수입니다.